예레반 남서쪽 18km 지점에 있는 유적으로 인근에 공항이 있어 공항 이름과 같은 유적지다. 7세기에 이곳에 장대한 성당이 세워졌지만 아랍인의 침략으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어 돌기둥만 덩그러니 남아있다. 중세 때 아르메니아는 동양과 서양을 잇는 실크로드상의 지정학적 요충지에 있어 외적의 침입이 잦았다. 종교가 다른 침입자들은 맨 처음 이런 종교시설부터 파괴했다고 한다. Առաջին հարկաբաժինն է, ունեցել է 32 կողմ, ամեն կողմի վրա զույգ սյուներ, որոնց վրա հենվել են կամարներ։